대표 배우와 감성 보컬의 만남 허진 박지현. 도전 천국의 메인 서포터 견인철. 아 좋아요. 아 어머. 좋아요. 카메라 감독님하고 맞췄나 봐. 아, 이렇게 할 때 막 줌이 갑자기 넘어갔어. 아. 자 그러면 대진 하겠습니다. 대진 표창기 위해서 먼저 허진 선배님과 우리 박지현 씨 한번 나와주시겠습니다. 예.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인터뷰를 해보고 네. 잠시 후에 돌아와 멈춰 외쳐주시고요. 네. 자 예선 대진표 돌려 주세요. 멈춰. 에이젠트. 자 이어서 하이 스컬 컴온 히어. 잘해주세요. 오늘 네. 긴장되십니까? 아 오늘 굉장히 그 긴장되고 네. 정말 첫 출연이에요. 첫 출연이에요. 제가 이제 그 생목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들키는 게 참 제가 좀 예. 그래요. 예. 자 예선 대진표 돌려 주세요. 제발 아무나 좋아. 후. 멈춰. 아 다시 한 번.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은 두 팀이 예선을 하게 되는데요. 네, 김현철 씨 대 어떻게 보면 커플 대결이 되겠네. 그러네요. 남녀 커플 대결이에요. 커플의 대결입니다. 예, 예, 예. 자, 본격적으로 예선전 들어가겠습니다. 채널 어떻게? 아리! 첫 번째 대결, 박지현, 허진 대 에이젝스. 자, 이번 예선전 우리 대선배님 나오셨습니다. 네. 우리 허진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이제 오랜만에 또 도전성공 보신 분들은 네. 우리 허진 씨가 참 오랜만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. 우리 프로그램에서 만나 뵙게 된다는 것 또한 놀랄 일이죠. 그렇죠. 첫 출연이시잖아요. 네, 처음이에요. 네,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마음이 떨려요. 많이 떨리세요? 네. 박지현 씨가 좀 어깨가 무겁겠어. 부담돼요, 정말로. 그렇죠. 너무 떠시니까. 네.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. 네. 우리 허진 선배님, 그 저희가 기억할 만한 작품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예, 엄청나시겠지만. 네. 우선 가족이라는 드라마. 가족. 네. 국민 드라마였죠. 네. 네. 그 영규진 씨가 저희 남편이었어요. 가족에서. 네네. 잠시 쉬면 뭐 아주 막 이렇게 짓궂게 막 장난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. 예. 그래서 잊히지가 않아요. 아 네. 그렇습니다. 네. 조용기 선배님이랑 이렇게 한번 드라마를 해보고 싶으시다고요? 네, 그 어려웠을 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도움을 주셨죠? 네,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 있죠? 네, 그래서 네네. 그냥 뭐 뽕 이미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. 그런 거 저희, 아니고 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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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 도전천국에서 뽕은 좀 예. 아니 왜 우리나라 영화를 무시해? 뭐 비하하시는 거예요? 아니 왜? 비하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영화인데요? 하차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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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훈아 형 이러고 산다. 후배들이 저렇게 치고 들어와. 어떻게 하냐. 하차해! 자 박지현 씨가 이제 네. 저보다 아들만 한참, 셋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아들 키운 거로 봐서는 대선배님이에요. 거의 뭐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볼 수 있죠. 저한테 조언을 하나 해준다면. 아들 키우는 아들 키우는 아빠로서. 친구이자 형이 돼주세요. 아, 아유 저기 죄송한데요. 그러면 즐거워요. 네. 친구이자 형하기엔 너무 연로하세요. 아 근데 박지현 씨나 가능한 일이지. 지난번에 나왔을 때 우리 둘째 강찬이랑 놀아주셨잖아요. 네네.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. 아 그래요?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. 너무 너무 하고 있죠. 아, 그렇죠. 애기 정신 연령은 애기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네. 저는 그래서 훌륭한 아빠 될 거라고. 그래요. 뭐, 네. 44살. 자 이어서. 에이젝스 반갑습니다. 캐스팩 안녕하세요. 에이젝스입니다. 예요. 멋있네요. 황건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있죠. 바로 군필돌이에요. 아 네. 얼마 전에 동원 훈련도 갔다 왔어요. 어머머머. 동원 예비군도 갔다 왔어요? 예예예. 예, 예. 옆에 있는 친구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. 형인가요? 제가 이제 23살인데 이제 군대 갈 나이인데. 그렇죠. 큰일 났다. 형도 갔다 왔어. 나 93군번이야. 예, 20년 전에 갔다 왔어요. 93년생이거든요. 그렇죠. 아저씨 맞네. 자, 예선전 뭐. 예선전 들어가 볼게요. 아저씨가 설명해 줄게요. 아, 룰은 간단합니다. 노래가 나오면 처음에 한 소절을 보여드려요. 가사만 심사합니다. 네. 두 번 틀리면 실패예요. 아시겠죠? 예. 자, 먼저 우리 허진 선배님과 박지현 씨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갑니다. 제가 룰렛 돌릴 테니까 멈춰를 크게 외쳐주시고요. 네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틱패밀리 나는 못난이.
또 다.